순신의 성공과 두 사람의 시조 모두 잘 들었다. 집은 단 한 사람의 우승자만 뽑아야 되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따릅니다. 우승자는 백성들의 고충을 잘 표현해준 참호. 우승자 참호를 시조에 관한 모든 업무와 국조에 관한 조언을 해줄 시조 대파서 자리에 봉한다. 왕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만 백성을 두루 살피는 성군이 되시옵소서. 전하, 저자를 영무의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명한다. 조정을 명되게 하고 집을 농락해한 주인 홍장호. 홍장호의 직위를 배고 낙인을 찍어 성밖으로 내쫓아라. 영무의 죄는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국법이옵니다. 대사 간속치 말라. 그리고 통촉이 된 시조 대판서 자리는 손에 쥐려 하는가? 만 백성과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보이자, 한 백성들이 두렵고 나라의 진정한 이유는 민심이지.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할 것인가? 너 같은 자의 손에 이 나라가 맡겨진다니 망국의 징조로구나. 나를 살리려는 것이네. 외세 침략과 수탈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약해 빠진 이 나라를. 대신들은 들어! 백성들이 시조를 금지한다. 그리고 영무의 원상이 된 조선 시조자랑 폐지한다. 예, 시조 대판서 대가! 당장 가물라
선택해.